오늘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레드원 밴드 정홍일 단독 공연이 내일부터 있는데 이틀간 있어요. 그거에 리허설이 오늘 있어. 그래서 오늘부터 이틀 뒤까지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짜 공연 날 제가 뭘 하는지, 그 일상을 그대로 브이로그를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리허설 날이잖아. 7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7시에 딱 일어나서 일어나니까 왠지 컨디션이 더 자야 될것 같은데 1시간 반더 잤거든요. 일단 운동을 가야겠어.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주 6일 운동을 가요. 3분할로 두 번씩 하는데 한 이렇게 산 지 한 3, 4년 됐어요. 3, 4년 되니까 이게 뭐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려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고투도 짐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운동이 끝났고요.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뭐 체지방률 몇 퍼세요? 뭐 골격 근량 몇 퍼세요? 인바디 어떻게 나오세요? 지금 80에서 81kg 차이고요. 그 다음에 골격 근량은 51%, 체지방률은 지금 11%인데 이게 지금 제가 근수죠. 뭐 마른 체형 출신, 일반 체형 출신이 아니고 저는 고도 비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뭐랄까 인간 승리를 한 상태라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와, 저 비둘기 지금 뭐가 크게 말하죠? 와, 여러분, 제가 서울에 거의 지금 와, 지금 엄청 오래 살았는데 서울은 비둘기가 쌤이 돼지라니까. 와, 진짜 억수로 크다. 이렇게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을 끝내고 연습실로 왔는데 이제 악기를 챙겨야 돼요. 저는 제 악기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가지고 제 악기를 가져와주는 테크니션이 있어요. 제 악기를 다 맡겨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크래쉬 심벌 몇 개가 아직 한국에 도착을 안 해가지고 오늘 제가 몇 개를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챙기고 뭐 스틱 가방 챙기고 그것만 챙기면 오늘 챙길 게 더 아, 이 카벨도 챙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카메라도 챙기고 여기 나 챙겨 진짜 너무 많네. 일단 어우 챙겨야겠다 빨리. 이렇게 심벌이 들어있는 심벌 가방, 24인치 심벌 가방. 지금 크래쉬 3장인가 4장인가 들어가 있어. 아니면 이제 빅퍼스 스틱 가방 안에 스틱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빅퍼스랑 계약을 했죠. 전에는 베이터 쓰다가 프로마크 쓰다가 이제 빅퍼스랑 계약을 했는데 좀 있으면 제 인생 세 번째 시그니처 스틱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가방도 빅퍼스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100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을 찾아가야 돼요. 연세대학교인데 야 학교 좋다 진짜. 이 낭만이 있네. 에이?
드럼 테크니션 해주시는 형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먹을 거랑 마실 거 좀 사다 드리겠다고 나왔는데, 아니 이게 캔버스 안에 이게 뭔가 편의점 같은 게 이제 있지 않나? 왜 내 눈에 안 보이지? 아, 한양대 이런 데 가면 바로 보이던데 연대는 안 보이나 보다. 연대생 분들 혹시 있으시면 빨리 좀 알려주세요. 아니 결국 편의점 못 찾아가지고 지금 건너서 신촌 연세로까지 왔는데 여기 GS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아 저기다. 편의점 와가지고 악기 스텝, 제 드럼 테크니션, 뭐 음향 스텝들, 뭐 선생님들 좀 드시라고 이제 그 탄산을 좀 샀는데 몇 명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몇 명만 먹게 되겠죠? 그래도 뭐 마시는 게 어디야. 연대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진짜 많이 걸었다. 제가 첫날 콘서트에서 쓸 드럼은 마스터즈 메이플 리저브 실버 스파클, 예, 커버링이 아니고 라카루 실버 스파클입니다. 요 마스터즈 메이플 리저브라는 드럼이 4겹 메이플에 이렇게 4겹 레인포스먼트 링이 있어요. 쉘 안에 보이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럼입니다. 우리 기타 치는 도미닉 준 형이 사실 저랑 같이 연주를 한 지는 6년 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같이 해봤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어릴 때 했었잖아요. 어쨌든 영지 씨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너무 멋있고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몸은 더 좋아졌어요. 형 근데 여기다가 그런 말 안 하고 네, 진짜 자연스럽게 막 욕하셔도 돼요. 욕이요? 욕 잘 못하는데요, 저? 이따가 보여주세요, 욕하는 거. 첫 단공의 소감이 어떠십니까? 무대를 보니까 너무 설레고요. 사실 별 느낌이 안 나, 근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이거. 단공도 단공인데 준비하도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오늘 이 앰프를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보자마자 피로가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아니 진짜 이거 이게 몸이가 이게 예. 와 이게 지금 이렇게 공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저도 제가 공연하는데 옆에 이게 있다는 게 너무 실감이 안 나거든요 지금. 이게 드럼 오른쪽 저쪽 반대편에 또 이게 똑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아 있지. 저쪽에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로가 쌓입니다. 진짜 단공 준비하느라고 지금 단공의 감격을 느끼기도 전에 지쳤어요. 지금. 어제는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어제 새벽 5시에 잤습니다. 새벽 5시에 잤다고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일어나는 건 9시 일어났는데 조금 더 잤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좀비처럼. 저는 오늘도 운동하고 왔습니다. 2시간. 여기 씨는 저기 공연 날 운동을 못하잖아요. 그럼 전날 운동을 두 탕을 뜁니다. 이거. 미친 새끼예요 그냥 진짜. 예, 지금 첫 단공 소감이 어떠십니까? 첫 단공. 예. 첫 단공 소감보다 영진의 첫 브이로그의 첫 영상이잖아. 아니 뭐 첫 브이로그를 하기까지보다는 이제 한참 안 하다가 이제 올리는. 그래. 어쨌든 첫 브이로그에 내가 영상을 찍히는 거지. 아, 그죠. 아주 그게 더 좋네. 야, 야 폰이 브이로그용으로 지금 하나 산 거지. 아, 그죠. 공기계인데. 색깔이 좋아? 아, 이 색깔이 파란색이더라고. 오야. 일단 우리 단공 거지 오늘. 자 우리 그 실버
야, 근데 이게 그런데 막상 이게 정말 앞에서 보면은 이 감탄을 금하시는. 아, 이게 진짜 실물이 카메라에 다 안 담긴다니까요, 안 진짜. 안 담기지. 나중에 이런 거 다 없애야 돼. 아, 오늘 물론 내일 이제 본전 하기 전에 그래. 융으로 싹 한번 다 닦아주고 이제. 형 옷을 닦아줄게. 아유, 제가 내일 닦아주고 또 옷이 더러우시면 어떡하려고. 이 단을 어? 원래는 40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락 공연하는데 이 단이 40은 말이 안 돼. 아, 60도 말이 안 돼. 그죠. 거의 이제 관객들의 시선이 한 저기 한 중간층 시선과 거의 시선이 같을 정도.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돼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합의를 봐서 80cm. 아, 80cm면은 이제 키 작으면 점프해서 올라가기 힘든 정도. 그러니까 사실 내가 80을 생각하고 뭔가 점프를 해서 이 무대나 드럼 세트 무대 난입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내 무릎이 좀 걱정이 돼서 아... 이 단을 하나 놔달라고 했어. 근데 이 단을 놓으니까 근데 뭐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일단 비주얼이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부직구 이제 검정색으로 좀 마감하고 예. 또 라인을 이렇게 하신다니 오히려 이 세트의 무대 세트가 더 완성도가 됐어. 아, 그림이 좋아, 그림이 좋아.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멤버들이 또 여기 와서 다리 하나를 걸치고 뭔가 퍼포먼스를 할 수 있어요. 네, 다리만 걸치지 말고 마음도 걸쳐주세요 저한테. 마음은 이미 걸쳐져 있지. 마음은 이미 걸쳐져 있지. 어떻게 지금 저희가 또 그 시크릿 선샤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크릿 선샤인을 생각해보면은 지방에 또 뭐 20명, 30명 남짓한 클럽에서 연주되던 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중부지방 서울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크릿 선샤인이. 그게 저는 감회가 진짜 새롭거든요. 부산 락대에서 부산 락대를 시크릿 선샤인 우리 오늘 우리 악기 업체도 대표님 그지 우리 두원 씨가 아, 정 대표 알 수가 없는데 네. 비 오는 락대 부산 락대 스토리에 두원의 시크릿 선샤인의 목청이 내가 들릴 정도로 노래를 따라보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두원이를 또 안 부를 수가 없지. 정두원 씨, 예, 네. 아 이게. 우리 또 드림워커스 대표 겸 저희 드럼 테크니션 하시는 이제 정두원 대표님. 네, 우리 시크릿 선샤인은 사실은 우리는 뭐 곡을 하는 입장이고 물론 너도 음악을 하지만 그 부산 학교에서 비 오는 부산 학교에서 우리 형들은 지금 바깥에서 이상하게 부산 학교에 비가 왔었어. 맞지? 그 형 이거 진짜 현실처럼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선샤인에서 무대를 하는 도중에 두원이 목소리 들렸어. 아, 그 직캠을 나도 봤지 이제. 저는 이제 볼튼 공연 때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아, 또 그 방금 말한 또 지방 변두리에서 시크릿 선샤인이 네. 시작해서 또 모척동까지 이제 네. 아레나급 공연에서 또 네. 헤비메탈 했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뭐 알아주면 알지 못하든. 저는 그 무대를 세웠어, 맞지? 저는 그때 진짜 눈물이 났는데 스텝이 관계자니까 울지는 못하고. 아, 저도 연주하면서 마음속으로 꽝꽝 울었습니다. 진짜. 예.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대요. 소리치기 있기 없기. 뭐 락 음악이든 이런 걸 좀 떠나서 이것도 너무 무겁게 락 음악은 열어야 돼 뭐 이런 기능보다는 그냥 음악을 접근해서 무대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락 이런지는 이 뭐 헤비메탈이 이래야 돼, 뭐 락이 이래야 돼 이거보다 그냥 그 자체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그 자체가 예. 이미 뭐 굳이 크게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음악에다 남겨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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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분이 너무 시 디미니시 세븐다.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심오하다는 이 디미니시 세븐 심오하잖아요. 연설 하러 오니까 심오하네. 슬슬 체력이 한 이제 60-7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오후 7시인데 지금 이제 공연이 1부, 2부, 3부가 있어요. 1부는 어쿠스틱, 2부는
다른 가수분 게스트 3부 때 밴드 공연을 하는데 1부에 어쿠스틱 리허설을 하고 있고 게스트는 당일날 와서 리허설을 하고 1부 리허설이 중반쯤 된 것 같네요. 이거 끝나면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밴드 리허설을 해야 되고 이게 배가 고픈데 지금 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김밥 하나 먹고 그 뭐 피카츄의 뭐 달콤 앙 버터 샌드인가 하여튼 정말 맛있는 포켓몬 빵이 있는데 이제 그걸 먹었고 오늘 너무 갑자기 빵이 먹고 싶은데 아까 포켓몬 빵을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었고 뭐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배가 고프네. 단백질만 사올걸.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목요일 리허설이 끝났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32분 오후 10시 32분. 지혁이 형 오늘 리허설 끝난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오늘 정말 리허설을 잘한 건지 불안하고 지금 뭔가 내일 할 발라드도 걱정이 되고 내일 할 피아노 곡도 걱정이 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베이스 미설이 누나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안 나오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발라드 안 까먹을 자신 있다 없다? 우리 내일 발라드 몇 곡이죠? 저희 내일 발라드 일단 밴드 나오고 난 뒤에는 네 곡을 해야 되고요. 4곡.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한 곡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일은 한 날 네 곡이네요. 아, 예. 아니 곡 진행이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비슷해. 그 이어진다니까. 내가 몇 번이고 불러줬다가. 아, 여자는 보고 싶다랑 말리꽃이랑 이어서 부르기 가능. 그리고 지금 저 그 4분의 2박짜리 있잖아요. 아, 오늘, 근데 오늘 한 곳 중에는 4분의 2박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그 4분의 4박인데 4분의 2박 같은 기분이 드는 구간들이 또 있어. 아, 그런가? 예. 그럼 오늘 내 기분이 이상했나봐. 계속, 와,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나를 외치다를 이번에 안 하는데. 우리가, 아, 보고 싶다도 있구나. 예. 거기도. 나를 외치다 해서 PTSD가 생겨가지고. 아, 그런가? 나를 외치다 해서 지금. 예. 나를 지금 분해했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여긴 어디지? 야!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파이팅 합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